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 자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달화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컨소시엄의 사업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합작계약서와 금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술표준어는 신흥경제국가의 시험검사 인증 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6일 브라질의 인증제도 전담기관인 국립계량품질기술원 조나다 기관장이 기술표준어를 방문해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27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조직이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지자체에 관할해 있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출범 행사를 갖고 한층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 탓에 추석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경기 지역 주부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작년보다 추석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88%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는 의견은 각각 10.7%와 1.3%에 그쳤습니다.